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새기는 명심보감 조은글. 항상 맑으면 사막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부자에겐 자식이 없고 상속인만 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계곡 없는 산과 같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해서는 안 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한 치의 혀가 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혀는 생각의 얼굴이다.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진정한 알미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노인이 쓰러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낯선 이에게 친절하라. 그는 변정한 천사일지 모른다. 이유 없이 친절한 이를 조심하라. 그는 변정한 마귀일지 모른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두 가지는 할 수 있고 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를 두려워 마라. 실수는 곧 경험이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날이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그로 인한 절망을 두려워하라.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벌을 두려워한다. 진정 두려워할 일은 벌을 받게 하는 죄이다.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아서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자신의 습관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치열하되 온화해야 한다. 또한 꿈을 꾸되 현실주의자이어야 한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고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지혜는 인생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든다. 삶을 사는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고통 세월을 가장 슬퍼한다.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결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며 남을 일으키는 자이다.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뒤돌아 보는 자는 크게 이루지 못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